안 그러는데. 잘 잘한다. 언니 용돈 줘요. 슬쩍 내가 지금 뭐 할지 고민 중이야. 오케이, 열심히 해. 아이 예뻐라. 뭐하니? 좋은데? 어? 이 사람이 지금 아아 미안해. 야 진짜 잠이 안 와 나. 그렇죠. 저 지금 탕짬면 먹고 싶어요. 탕짬면은 뭐야? 짜장면? 탕수육? 아니 탕수육에 짬뽕. 탕짬면? 어 탕수육 짜장면? 탕짬면 나는 그거 먹고 싶어. 편의점에서 라면이랑 마크 정식! 그 마크 정식? 식사 갑자기? 사이 이발 소고기 기러기 기장 장에 든 친구들을 깨우자. 장에 든 친구들을 일단 각자 다 한 팀씩 맡아. 오케이. 나는 예서를 깨울게요. Good morning. It's time to wake up. Everybody, we have to wake up. I can speak English. 영어 모른다. 실패. 뭐야? 싫어요. 싫어. 언니 일어나가 일본어로 뭐래요? 뭐예요? 오키테 사이. 오키테 구타상. 아니요. 오키테 구타상. 사이. 오키테 구타상. 싫어요. 중국어로 뭐야? 시추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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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일어나야 할 시간이에요. 학교 가야지 예서야. 언니는 학교 가기 싫어. 나는 졸업해서 괜찮아. 학교 가기 싫어. 그래서 오늘 뭐예요? 아. 왜 거실로 모인 거예요? 우리 배달 음식 다 시켜놓고 여기서 파티하면 안 돼요? 그래. 먹자. 나 배고파. 왔어! 뭐가 왔어? 내가 봤을 땐 배달이야. 언니! 언니 멋있겠어요. 여기를 가네. 장길동. 뭐 있어? 이 생각보다 큰데? 에? 괜찮아? 도와줄까? 도와줄까? 괜찮아? 안 도와줌. 아니야. 막내는 강하게 키우는 거랬어. 아 내가 해. 하나만 더 있어. 어 진짜 예서보다 컸네. 아이고. 진짜 큰데? 진짜 큰데? 뭐야? 다시 할 줄 알았어. 괜찮아? 이거 뜯어보자. 개봉 박두. 박두. 에? 뭐야? 아! 안녕하세요 케플러 여러분. 오직 케플러만을 위한 맞춤형 생활 계획표를 준비했습니다. 에? 생활 계획표? 택배 상자에 들어있는 아이템을 활용 마음껏 즐겨주세요. 강예서 글씨야. 진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희희 언니는 같이 학교를 갔는데 이제 혼자 일어나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고 언니들 막 면허 딴다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외롭더라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서가 꾸미는 예서를 놀아주기 방법이랄까요? 괴롭힐 수 있을 때 괴롭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PT 시야. 야 PT 뭐야? PT
뻣뻣의 끝판왕 영웅과 홈트의 진심 튜닝바이에를 위한 PT 시간입니다. 튜닝바이 강사님의 지도와에 함께 체력 키우기를 시작해주세요. 아 정말? 어. 자 다 같이 하는 걸로 합시다. 다 같이. 여러분 사실 올해로 이제 제가 혼자 미성년자잖아요. 네. 복수 이런 건가? 이제 열심히 학교를 다녀야 하고 열심히 할 예설을 위한 언니들의 약간의 놀아줌이라고 할까요? 제가 오늘 생활기획표를 짜봤는데 정심성의껏 자면 쓸 때 아니야 해줄게 예선 놀아주자 할게 이거는 우리가 15개씩 해가지고 하면은 추억의 음식을 주신대요. 간식 타임. 지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빈 시간 해도 됩니다. 음식 먹기? 왜냐면 저랑 예서랑 같이 먹으러 자주 돌아다녔으니까. 근데 뭔가 보시다시피 만들기를 좋아해서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그림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예서 그림 너무 잘해서 저도 좋아했는데 근데 좀 그래요. 예서가 저를 위해? 말도 안 되죠.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소리야. 준비나 봐요? 저를 위해서라면 계획표를 짜면 안 됐었어요. 움직이게 만든다면 가만두지 않겠어. 약간 만들기 이런 거 하면 예선은 잘하고 저는 망치고. 환장의 케미. 맛있는 거 먹는 시간 저를 위해 멤버들 위해 생각해 주지 않았을까. 홈트를 절대 안 하는 멤버가 있어. 절대 안 하는 멤버? 히카루, 채연 언니. 히카루, 나 해! 너 본 적 없어. 하잖아, 자리 혼자 이렇게. 그게 무슨 소리야? 저 뭐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더라도 몇 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성인과 미성년자의 차이로 이렇게 보면은 예서가 진짜 애기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이걸 말해도 되는 건가? 다 이제 본인들의 취향과 장르에 따라 제가 충분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성년자 친구한테 좀 더 보람차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지 않으렴? 자 오늘은 1일 홈트 강사 휴닝바이에입니다. 자연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근력 유산소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봤어요 유튜브에서. 아 그쵸 네.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저 화방에서 본 것 같아요. 아 진짜 아. 몸부터 풀어볼까요? 자 고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팔 풀게요. 하나 눈에 못 뜨시네요. 유튜브 찍었을 때는 진짜 컸는데. 자 이거 다요 다들? 그럼요. 아이 그럼요. 얘봐. 빨리 난 안 돼. 그럼 도와줄게요 쌤. 아 지나요. 아, 빨리. 쌤 보여주세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자 하나 둘. 어떻게 안 돼 이게? 저 정도면 햄스트링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돼. 거짓말. 안 돼. 해봐. 다시 해봐.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그러면 너 학교에서 그 테스트 어떻게 할까? 아, 테스트. 어떻게 할까? 테스트 어떻게 하냐면 세네 명이 내 다리를 잡아주고 두 명이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은 그럼 이거 해볼까요? 아. 이거 다 쳐, 이건 다. 아니, 그건 그럼 똑같아. 도와줄게. 아, 웃겨. 우와! 거의 나왔어요! 자, 좋았어. 이제 시작할까요? 네. 오케이. 첫 번째 운동은 네. 스키 동작 아세요? 네, 이거 아시죠? 이걸 하면 돼요. 여기 이제 다리에 허벅지에 여기랑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건데 잘 느끼면서 해야 돼요.
시작!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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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예성! 예성아 춤춰? 말 진짜 안 들어. 열셋! 이 카드 뭐하냐? 열다! 열여! 자세! 자! 자세는 좋대. 다음은 펀치 동작. 어? 펀치? 이거를 왼쪽부터 할 거예요. 이거 안고 하나! 하나! 둘! 셋! 이게 뭐죠? 이게 뭔데? 뭔데 이게? 허벅지 허벅지 허벅지! 옆구리 옆구리 옆구리! 야! 옆구리요? 옆구리. 열 하나 20개! 야 김나 춤 춘다! 나는 모든 동작을 춤으로 만들지! 자 오른손은 왼발에 갖다 대요. 어 그게 안 되면 어떡하죠? 안 돼요? 다리를 좀 넓게 벌려봐요. 해봐요. 이 정도면 되겠죠? 이제 다요. 오케이! 시작! 하나! 이제 다요! 둘! 올라가! 이거 셋. 무슨 동이에요? 네! 전신! 뒤에! 선생님! 정말! 좋다! 최고! 오늘 여기까지. 어? 선생님 너무 힘들었어! 아니 우리한테 기빨렸어! 기빨려서 못하겠어요! 퇴근! 아주 극복이 된 것 같고요. 진짜? 조금만 다시 해! 우와! 아까보다 훨씬 나았어. 야 여건아 뭐야? 이게 바로 슈닝바이의 강사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퇴근! 가자! 예! 감사합니다. 노래 해줄 거야? 예사야! 너 때문에 내가 우와. 강사를 귀여워! 가자! 귀여워. 가자. 힘들었을 거야 과거에. 맞지? 맞지?